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스파게티 소스로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치즈밥입니다. 먼저 오늘의 재료고요. 재료 손질부터 할게요. 파프리카를 작게 잘라 볼에 담아주고 볶으면 볶을수록 달달한 맛을 담당하는 양파도 쫑쫑 다져주고 햄은 작게 잘라 준비해주세요. 햄이 없다면 베이컨, 고기를 사용해도 좋아요. 모짜렐라 치즈도 썰어서 준비해주면 됩니다. 재료 손질이 다 됐으면 냄비에 한꺼번에 담아주세요. 식용유 한 스푼 넣고 중불에서 3분 정도 굽다가 스파게티 소스 넣고 약불에서 5분 더 끓여주세요. 소스가 많이 끓여졌다면 글라스락에 담아 빵에 찍어 먹거나 다음날 사용해도 좋아요. 맛있는 오뚜기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소스와 함께 섞어주세요. 불은 계속 약불로 하고 볶아주세요. 다 볶아진 밥은 접시에 담아주고 치즈를 올려 전자레인지에 2분 돌리면 뽀얀 치즈 품은 치즈밥 완성입니다. 파슬리 가루 솔솔 뿌려주고 숟가락을 이렇게 뽀얀 치즈가 쭉 늘어나는 맛있는 치즈밥 맛있게 드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꾹!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